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실행과 실천을 중시하는 최고의 우리의 기업인들의 최고의 어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실천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기업을 이룬 기업가 정신이 무언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만 있으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실천은 실제로 이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실행은 뭡니까? 실행? 실행과 실천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실행은 뭐냐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규범, 규정, 아니면 신념, 아니면 사상, 이론, 아니 참 이념,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이론은 마르크스가 냈는데 실행은 누가 했어요? 레닌과 모택동 체게바라가 했죠. 이것처럼 실천과 실행이 비슷한 듯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기업가 최고의 어록은, 이게 조사해 보니까 퍼센트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10위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위는 SK 최종철 회장인데, 우리는 미래를 샀다. 4.1%의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10위에요. 자, 9위는 누구냐면, 효성 조홍재 회장의 몸에 지닌 작은 기술이 천만근의 재산보다 낫다. 천만근의 재산이 있는 것보다 어때요? 기술이 있는 게 낫다. 이겁니다. 자, 7위는 삼성 이병철 회장. 회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라가 없으면 삼성은 없어도 좋다. 6.0%의 지지를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라고 할까? 국가정신이 대단하죠? 자, 그러면 6위는 정몽구 회장님.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몇 프로? 6.2%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 5위는 GS의 허창수 회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8.4%입니다. 자, 4위는 두산의 박두병 회장님.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선택하겠다. 13.3%. 이건 뭐냐면 기업가 도전정신이에요. 잘 보면 압니다. 자, 이제부터는 3위입니다. 대망의 3위. 지금은 기업이 해체되고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는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14.3%. 그 다음에 2위,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19.6%.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업 최고의 어록, 고 정지용 왕회장, 현대죠?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냐 이거죠. 자, 이게 20.2%로 대망의 1%입니다. 아니, 1위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를 느낍니까? 정종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거죠. 뭐냐면 머리만 갖고 있지 말고 실천이나 실행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고 실천이나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대망의 1위 고 정주영 현대 왕회장의 이봐 해봤어?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삼스럽게 자신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어떤 방향타를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